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4일 날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이 피습 사건으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당 전체가 뭐 피습 사건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추고 지난 7일 날 광주 5.18 묘지를 찾아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원들에게 뭐 말하자면은 당원들에게 용기를 내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번 후반에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들과 약간의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내심적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내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대는데, 자, 다시 8일날 오늘 이낙연 전 대표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낙연은 11일날 국회에서 이른바 당원과의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창당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 중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그동안 정도 들고 애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창당에 대해서 의지 표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신당 창당 시기는 늦어도 2월 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어도 2월 초에는 해야 한다는 게 목표라면서 이달 중순께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난 1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행주 산성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걸 보고 이낙연도 굉장히 고무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그야말로 독주하고 있고 이게 상식도 반하고 민주당의 정통 정신에도 어긋나고 있고, 자, 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곳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당 대표부터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상한 정과 흠결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모여든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피습 사건이라는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 아주 또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계속해서 병원에 있으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색안경을 끼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덮어씌우기도 많이 하고, 자, 이렇게 방탄 논란 뭐 여러 가지 사법 방해까지 있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에 추락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재명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 이상민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했고, 자, 이상민 의원이 당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원욱 민주당의 의원은 지금 본인이 곧 탈당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낙연과 이준석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거기 또 연결시켰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쌍특검 관련해서 거기 표결을 했는데 거기 반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욱 의원에서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찰. 그러니까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압하고 억압하고 뭐 이렇게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원욱 의원도 곧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너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에게 뭐 신당을 하겠다 하고 모이드는 사람을 보니까, 이준석에 뭐 신당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다 하는데, 그런데 모이든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과거에 이당 저당 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한 두 사람이 모이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윤병호 전 의원입니다. 자, 열린 우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재선을 했고, 이외에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 모두 다섯 군데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문병호 전 의원의 탈당 전까지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안영근 전 의원도 신한민주당, 신민당 지방자치행정특보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시작으로서 정계에 입문했는데, 이후에 통일민주당에 가입 참여했다가
3당 합당에 반대하고 탈당하고 민중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한 전부 다 4개, 5개 당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지금 16대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 여기 안영건 전 의원은 2003년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전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 우리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7대에는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에 합류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준석은 2011년 27살의 나이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김무성, 유승민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에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거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한 당의 간판만 봐도 다섯 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여기 문병호나 안영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따리 장사처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이준석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여러 가지 의혹의 핵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참신한 것도 개혁적인 것도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자기 당과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안철수 의원과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정치가 아니라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싸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당 안에서도 계속 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당이 자기 당이 배출한 대선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죠. 대구 지역에서 신당 창당한다고 막 당원들 모집하니까 거기에 한 중년 여성이 이준석의 손을 잡으면서 자 선거 이기려면 보수가 단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자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 핑계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손을 잡은 그 여성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시 과반을 넘으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준석은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 여기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자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과 이준석의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거기도 큰 희망이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